많이 오셨네요. 자, 우리 옆에 보라고 주먹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자, 이제 저는 이번 주간이 굉장히 우리 자유마을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금식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이 자유통일당, 특별히 이 자유마을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하자는 거냐? 여기 띄워주시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된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건국전쟁 보셨죠? 아직 안본 사람은 접시물에 코 담그고 죽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죽지 말고 꼭 가셔서 건국전쟁을 보셔야 대한민국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됐고 얼마나 거짓됨이 대한민국을 지배했는가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이 광화문 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이유는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는다. 우리는 참으로 승리한다. 그런데 그게 영화로 나왔는데 여러분 다큐가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저 밑에 돌 때, 저 목사님과 함께 저 밑에 지방 돌 때, 그때가 12,000, 13,000 관람객이 올 때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구정을 앞두고 건국전쟁을 보라! 그걸 외치면서 이게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폭발하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여서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 목사님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을 기우는 것을 바로 세우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도 감리교 목사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부족함이 없는 목사예요. 근데 전 목사님 옆에 붙으니까 막 감리교 목사님들이 우리는 아,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런 분이 많은데 장경도 목사님 왜 붙냐 그러나 봐. 난잘 붙었다고 그러던데. 근데 하여간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 이재명이가 쓴 책을 전 목사님 보면서 직접 구입을 해서 읽어보고 기가 막힌 것은 한국의 제일 먼저 앞장의 서론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대기업 해체. 그리고 대기업가를 구속시키겠다. 이것이 첫 서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역사청산입니다. 그 역사청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미군 철수입니다. 미군 철수.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을 타도하자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것을 바로 세우신 분이 광화문에 가서 2019년도에 외쳤던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갔던 광화문 광장을 뭐라고 외쳤어요? 이승만 광장으로 바꿨는데 그게 잘못됐습니까? 잘된 것입니까? 그런데 왜 욕을 합니까? 이번에 어느 분이 책을 쓴걸 보니까 간첩에 점령된 대한민국. 이 책을 쓴데 거기 보니까 분명히 그분이 그 문필가가 그렇게 썼더라고. 정광훈 목사의 해안은 정확했다. 이렇게 썼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그게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거기 보면 김대중 그 여러분 책에다 그 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 이분은 공산자입니다. 분명하게 간첩이다라고 썼어요 책에다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역사를 바로 세우자. 역사를 바로 세우자. 그래서 우리 그거 할수 있는 데가 어디냐? 여기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하나 보겠습니다. 넘겨서 한번 보면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보충을 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세계 최저 출산율이 한국이죠? 그러면 기독교의 정신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첫 번째 말씀 아닙니까? 사람을 향해 주신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첫 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출산율이 높을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을 세울 때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의 정신으로 사람을 바꿔야 되고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세운 지금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은 옳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군국주의였고 이 일제 36년 전까지만 해도 왕정시대 아닙니까? 이런 왕정시대에 뭐가 사회주의고 뭐가 공산주의고 뭐가 민주주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탁월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미래의 대한민국을 바라본 거예요. 남북이 통일하고 평화하자 이거 할 때 이분은 뭘 받느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정신 위에서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바로 쓴 겁니다. 역사의 조지 워싱턴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피레미 같은 존재들이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바로 깨워주고 있는 우리가 올바른 거예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남을 탓할 도 없어요. 더 당당하게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자살률 OECD국 중에 1위예요.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와 타락, 마약, 동성애, 불륜 이런 것을 새롭게 고칠 수 있는 데는 교회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들이 나섰는데 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합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목사들이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진 않고? 에? 그렇게 교회 세우고 외쳤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살률 높고 출산율 낮고 빈부 격차도 세계 2위가 되었고 노인 빈곤율이 OECD국 중에 1위여 1위. 그런데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 국민연금도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그게 될까? 된다고요. 된다고. 자, 넘겨서 보십시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 들여보냈더니 맨날 가서 저들이 싸움 박지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국회의원 나오고 후보 오는 분들 나 만났어요. 만나서 왜 나오냐? 뭘 위해서 나오냐? 우리는 대의민주정치다.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다. 내가 정치해야 되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 당신을 대표로 세워주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가서 우리를 대신하고 정치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일락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야. 왜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가야 되냐고. 우리가 누구예요? 붙였다 떨어뜨렸다 할 수 있는 권세자들 아니요. 우리 표 한 표면 붙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어. 왜 얼굴들이 늑대같이 바뀌어?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당당하라고. 왜 권세 앞에서, 권력 앞에서 우리가 비굴하냐고. 이들의 가치관이 뭐냐고 도대체. 국회의원이 되는 목적이 뭐냐고요. 그런데 목사님, 왜 목사님들이 나서서 국회의원 그거 하려고 그렇게 난리칩니까? 한번 볼까요? 넘겨서 한번 보세요. 21대 국회의원 보면 이들이 악법을 발의를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발의했는데 차별금지법안, 성평등, 젠더 이데올로기 법제화, 쉽게 말하면 동성연애 이런 것들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성중립 화장실 설치 관련 법안 등 28개 법안을 발의해놨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넘겨서 보면요, 가족 해체 악법을 만들어놨어요. 동성혼 합법화 법안, 비혼과 동거 동성결합 합법화 법안, 그 다음에 비혼출산 합법화 법안 등 13개 법안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저 사람도 나의 피가 아니라도 피를 바꿔서라도 가족을 만들어주는 인류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법안을 발의해놨다고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에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생명 파괴 악법, 낙태 합법화, 낙태를 합법화한다. 그 다음에 의사 조력하에 자살 합법화, 자살을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발의를 해놨어요. 낙태권 법제화도 발의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의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보면 표현의 자유 억압 악법을 만들었는데 혐오 표현 금지, 가짜 뉴스 규제 등 11개 법안을 만들긴 했는데 가짜 뉴스? 아이고, 누가 뭐냐? 아까 그 좀 띄워놓은 것 좀 보세요. 아까 그 본 거, 그 이재명이 거. 그거 좀 하나 보세요. 여기 보면요, 얘네들 여론조사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재명 시장 때 용역 업체를 끼어서 지금 해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로 누굴 떨어뜨리기 위해서. 얘네들은 이런 수작을 잘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미리 알고 대처하면 우리는 안 속는다고요.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십시다. 5번으로 가봅시다. 친권 임해 악법, 부모와 자녀 교육권 침해, 학부모 권리 침해 등 법안을 만들었는데 자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거나 책망하면 고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법안을 만들어놨는데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서 정당별 악법 발의 의원 비율을 보니까 178명 중에 98%가 악법을 발의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45명, 42%가 여기에 동조를 했어요. 이 법을 발의했어요. 그 다음에 정의당은 6명 전체가 100%.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 넘겨서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57개, 정의당은 3개, 국민의힘은 3개, 기본소득당 1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의를 한 것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당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 밀어줘가지고, 아, 대한민국 바르게 가겠다, 이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법을 제대로 만들어 놓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나선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비례대표라도 가겠다 이거잖아. 오죽하면 장경동 목사님이 나섰겠냐고. 저분이 뭐가 모자라냐고. 키도 크지, 눈도 크지. 뭐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이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나라가 이 꼴이 돼서는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하는 일 혼자 하는 게 너무 딱하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나선 거고 우리 목사님들이 나선 거예요. 잘했어, 잘못했어요? 아, 내가 요즘에 우리 교회 목회를 못하고 있어요. 목회를.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십시다. 양성평등의 헌법 가치, 표현, 양심의 자유, 혼인, 가족제도 및 생명가치 수호를 위해 지속적인 입법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거 바깥에서 아무리 외치고 피켓 들고 있어봐야 안 돼요. 입법부에 들어가서 법을 잘못된 건 못 만들게 해야 되고. 그렇죠? 안 되면 그 전에 그 점프 뛰듯이 국회의 책상 위에 올라가서 혼자라서 방방방방 뛰어야 돼. 아니, 장경동 목사님의 신의 한 수 둔다고 그랬잖아. 맨날 묘수 무슨 수인가 그러는데 떡수 뭐 그런 거 하는데 신의 한 수, 그 신의 한 수로 지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기독교 민주연합, 이게 뭐냐, 독일에서 나라의 빈부 차이가 심하니까, 이게 자본주의는 원래 자유시장경제는 5%에서 8%가 실직자가 나오게 되어 있고 영세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가 서로 나눔으로써 복지를 잘 이룸으로써 그 부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요 자유통일당밖에 없어요. 이것을 냉정하게 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플러스 사회주의 합성화 시킨 게, 그게 바로 전 목사님이 주장하는 유대인의 공동체를 앞서고 나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이제까지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지도자입니까? 여기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딱 나왔어요. 예? 이분들을 따르는 게 주사파죠. 이분들이 아니고 이놈들을. 어? 이놈들을 따르는 그 김일성 주체 사상에 젖어 있는 저 좌파 세력들. 이번에 486, 386, 486, 586까지 다 쓸어내야 돼, 이거야. 다 쓸어내야 돼, 이번에.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하는 거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 통진당을 앞세워가지고 이재명이가 지금 나라에 엉망 만들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 이거 다 공개해가지고 우리가 다 알려야 돼. 지역지역마다 다 알려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유민주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화 경제 번영시킨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내란을 일으키기 지금 혼란할 때 나라를 바로잡고 경제성장 최고로 올리고 부채를 다 갚아버린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권 잡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누굴 탄핵시켜야 됩니까 사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고 쟤들이 아주 웃기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엿장수까지 동원해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엿가락 갖고 막 흔들어 대면서 윤석열 탄핵이라고 외치고 있더라고. 넘겨서 보십시다. 여기 보면요. 이승만 위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그리고 이 동독 88 올림픽 이후에 대한민국이 벌써 사회주의를 이겼다고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걸 88 올림픽 때 세계에 다 알렸어요. 그래서 동독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거 후에 1990년도에 소련의 연방국이 다 무너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코딱지만한 작은 세계의 나라에서만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꿔놓은 영향을 미친 것이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였고 한미동맹 강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여기 보면 내가 제목을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 자,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넘겨서 보시면 이분은 대한민국 자경화의 아버지가 누구요? 좌파 이념을 종교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노무현은 철저히 북한에 굴욕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말도 못하고 지가 남측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방궁에서 기념관에서 막 난리치는데 우파였던 사람들은 전부 다 독재자 아니면은 재산, 감옥 다 뺏기고 감옥에 갔다 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아방궁에 살고 있고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넘겨서 봅시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정당은 없다. 어디? 난 여기 찍으라는 거 아니야. 이게 소개만 해주는 거지. 이제 생기는 거니까 이제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 자, 내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넘겨서 보십시다. 자, 이제 우리 자유통일당이 참 괜찮죠?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건 나라 바로 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떨어진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우리한테 와. 왜냐, 내가 얘기를 해줄게.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야. 야, 우린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어. 들어오면 왕초될 수 있어요. 예. 이런 진입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데 여길 왜 못 오냐고. 정광훈 목사가 무서워서 못 온대. 내가 했는데 정광훈 목사 옆에 나 있는데요 하나도 안 무서워. 괜히 소리만 크지 너무 순박하셔. 웃사람 섬기는데 왕초예요. 있는 거 다 퍼주기 바쁜 사람이에요. 저분은 내가 1990년대 때부터 같이 다녔지만 지갑 없이 다닌 분이에요. 지갑 없이 말레이시아도 내가 같이 갔었다니까. 지갑도 없어. 그냥 주머니에 뭐 있어 그냥 집어주고 가는 게 은사예요. 넘겨보세요. 둘째, 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정당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빠르게 대한민국을 잡을 수 있는 정당. 누구의 거치지도 않아. 내가 왕초인데 뭐. 그러니까 일로 오라고. 지금 떨어진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그들하고 싸우지 말고 자유통일당으로 오라니까. 다 넘겨보세요. 또 여기 보세요. 원칙과 상식만 얘기한다고 우리는. 거짓된 거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위해서 외치는 거 아니야? 아니 목사가 사기치려고 하겠냐고. 아니 정광훈 목사님이 사기쳐요?
돈 벌려고 이거 합니까? 퍼주기 나쁜데? 근데 내가 돈 달라면 안 주더라.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유마우려는 천만 조직이 뒷받침되는 정당이요. 여러분, 내가 오면요, 보세요. 만약에 자유통일당에 내가 국회의원 하나가 됐다. 이 사람은요, 국민의힘 당대표보다 힘이 더 셉니다. 왜요? 뒤에 천만의 조직이 있어. 네? 광화문에 가서 엄청난 힘을 모아줄 수 있는 세력이 자유통일당밖에 없어. 왜? 뒤에 자유마을이라는 천만 조직 있잖아. 천만 조직. 아, 여러분, 한번 내가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일할 수 있고 각오가 돼 있다면 한번 붙어보라고. 여기다가 피레미로 살지 말고. 맞아요? 틀려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기독교의 정신 위에서 세워나간다 이거야. 대한민국을 병들지 않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자유통일당. 왜 얼굴들이 그래요? 여러분 못마땅해요? 나는 분명히 얘기해요. 국민의힘과 같이 가야 되겠지만 국민의힘만은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네. 절대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네. 되고 나면 닭 줬던 뭐라고? 우리는 이번에는 안 속아.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나선 거니까 여러분도 판단력을 똑바로 하시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지, 기독교의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국회의원 내가 아는 사람 밀어준다 안 된다니까.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국회 입성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 한번 대한민국 바로잡읍시다. 살립시다. 자, 만세. 감사합니다.